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3대 명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더욱 경건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가 주장한 세 가지의 대명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Sola Scriptura. 두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Sola Gratia. 세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Sola Fide.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자, 그러면 마틴 루터가 이 세 가지의 위대한 주장을 어떠한 계기로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1년의 어느 날 마틴 루터는 로마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0세의 청년 신부로서 이번 로마 여행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신부였지만 성직자였지만 자신의 내면 속에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괴롭고 답답해서 마음에 평온함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죄의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마틴 루터는 자신 내면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여행하던 중에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한층 한층 오를 때마다 자기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평화가 온다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틴 루터의 뇌리에 번개처럼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 오르던 것을 포기하고 그 계단을 두 발로 서서 당당하게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고행과 같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위대한 진리가 마틴 루터를 깨우쳤고 이 진리의 말씀이 마틴 루터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이 진리의 말씀이 마틴 루터를 모든 죄의 굴레 속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이 마침내 독일과 유럽과 온 나라의 영적인 세계의 개혁의 불을 지피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외친 것입니다. 오직 믿음, sola fide.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진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끝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온 세상에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구원의 교리는 공덕 축적설이었습니다.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직자를 숭배해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하고 고행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사상이 발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입니다. 가족 중에 먼저 죽은 사람이 있으면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 통에 돈이 땡그랑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즉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카톨릭 종교 조직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판하며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은혜로 우리들에게 거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츄라. 이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권위 있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반성경적인 사상에 반대하여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종교 문제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 이 말의 귀한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옛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최종의 권위요 법칙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명제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은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회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다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능력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